명쾌한 중국어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인데 공부하시는 분이 많이 줄었어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다고 믿고 지난 시간하고 똑같이 진행을 할 테니까 만약 컨텐츠가 조금 불편하거나 뭔가 수정됐으면 좋겠다는 점이 있으면 방송을 더 이상 보지 않는 방법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제안을 해본다거나 뭐 그런 방법으로 꼭 얘기해 주세요. 이거 별로니까 난안 할래. 이거는 너무 아깝잖아요. 공짜로 이렇게 방송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원 다니기 여의치 않고 하시는 분들은 저랑 좀 오래오래 같이 했으면 좋겠으니까 혹시라도 방송 컨텐츠가 조금 부족해서 공부하는 거를 접었다면 그만두는 방법은 별로인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을 같이 찾아봐요. 네, 아깝잖아요. 네, 앞으로 갈 길이 먼데. 우리는 앞으로도 35강까지 쭉갈 거고, 3강을 듣지 않았어도 4강부터 함께해도 괜찮은 책을 만들었으니까 쭉 오랫동안 같이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네 번째 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지난 샤머, 점머, 쯔어에 이어서 第四节课, 벌써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준비한 글자도 진짜 간단하죠. 읽을 때는 깐 혹은 깐 하고 읽는데요. 사성 깐일 때랑 일성 깐일 때랑 어떻게 갖고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되게 많은 뜻을 가진 것 같지만 사실 의미는 두 개예요. 하나는 쯔어하고 유사하게 뭔가를 하는 거. 청소하고 커피 타고 복사하고 보고서 쓰는 매일 하는 그 일을 하는 거. 혹은 깐 해가지고 왜 말을 건 그래서 왜 건곤 할때왜 뭔가 말랐다 할때 여러분 그래서 깐빼 하잖아요. 그 깐빼 할때이 글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삐쩍 이렇게 뭔가 물기 없이 마른 상태를 깐을 가지고 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깐이 뭐뭐 하나라는 뜻이면 그럼 저번에 배웠던 투어하고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같이 확인하는 것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깐이 가지고 있는 가장 널리 쓰이는 거는요. 이때 가장 널리 쓰여요. 뭐뭐를 하다. 근데 뭐뭐를 하다는 지난 시간에 투어라면서요. 그쵸? 뭐가 다르냐면 투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때 한자부터 쭉 보면 알겠지만 한자부터 보면 알겠지만 요걸로 설명해 드릴게요. 한자에서도 앞에 사람인별이 딱 들어가고 사람이 예로부터 해오던 그 예꼬자까지 써서 모든 일들을 목적으로 많이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깐은 생긴 것부터 해가 아주 이기적으로 생겼어. 획도 딱세 개예요. 그래서 역할은 여기 이 역할이 뭐뭐 하다인데 많은 목적어를 갖지 않아요. 오로지 그냥 회사에서 하는 매일매일 하는 루틴한 그 업무를 할때그 목적어를 아주 간단하게 하나 정도 봤고요. 그 나머지는 독고다이로 혼자 쓰이거든요. 어떨 때 혼자 쓰이냐면 이제 이럴 때 혼자 쓰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你在干什么? 你在干什么? 이럴 때 그럼 이 문장의 깐은 주어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적어 없잖아요. 그러면 你在干什么? 이 문장은 너는 在 지금 ing 干什么? 뭐하니? 라는 문장인데, 너 지금 뭐하니? 라는 문장은 똑같은 다른 의미로 바꿀 수 있는 글자가 하나 더 있어요. 요때 깐은 주어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꿀 수 있어요. 你在做什么? 你在干什么? 같은 뜻이에요. 근데 어감적으로 봤을 때 깐이 발음하기가 훨씬 수월하죠. 你在做什么보다 你在干什么? 발음하기가 우리 입의 구조상, 의문학적인 구조상 깐이 훨씬 쉬워서 구어로 쓸때 깐이 훨씬 더 활용 빈도가 높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주어는 뒤에 목적어를 많이 받는 반면 깐은 그냥 이렇게 목적어 없이 너 뭐해? 뭐해? 너뭐 하고 싶어? 너뭐할 거야? 이렇게 간단한 목적어 없는 문장을 만들 때는 이렇게도 쓸수 있고요. 더 뭔가 캐주얼한 느낌으로 쓰시면 돼요. 주어보다 캐주얼한 느낌으로 쓰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거. 你想干什么?는 想이 있으니까 무엇무엇 하고 싶다. 그러면 你想干什么? 이렇게 쓰면 무슨 뜻일까요? 你想干什么?도 우리 구사님이 쓴 것처럼 你想做什么?랑 똑같아요. 그죠? 你想干什么?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나중에 그림들을 좀 보면 이게 왜 캐주얼한 느낌이라고 말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你想干什么는 你想做什么랑 같은 뜻.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라는 뜻이 있고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게 되게 캐주얼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앞에 문장이 없고 되게 그냥 간단한 문장이니까 니샹깐 셔머는 지금 너뭐 하고 싶어? 예를 들면 커피 마시고 싶어? 아니면 영화 보고 싶어? 이럴 때 물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앞에 조건이 있어요. 졸업한 이후에 너뭐 하고 싶어? 라고 말을 하려면 깐보다는 쯔어가 보다 잘 어울려요. 그게 조금 더 포멀한 느낌이 있어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해하시고 아직 저 여자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후에 그림으로 이해해 보시면 돼요. 삐에 이호 니샹 쭈어 셔마 뭐가 하고 싶어 뭐가 되고 싶어. 왜냐하면 쭈어에는 하다와 되다의 뜻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은 아무 조건이 없으니까 너뭐 하고 싶어. 예를 들면 뭐 수업 같은 거 수업 끝나고 뭐 하고 싶어 이런 거는 니샹 깐 셔머, 니샹 쭈어 셔머 다 돼요. 오늘 뭐 하고 싶어? 매일매일 하는 일이니까. 근데 졸업 후에 뭔가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깐보다는 쭈어가 잘 어울려요. 하지만 깐을 쓴다고 소통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 공룡지님이 쓴 것처럼 오늘 밤에 너뭐할 거야? 이런 거쓸 때는 깐도 되고 쭈어도 돼요. 좀 가벼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쪼모, 매일매일 돌아오는 주말. 주말에 뭐할 거야? 쪼모 깐 셔머, 주말에 뭐 해? 쪼모 쭈어 셔머 가능하죠, 그죠? 쪼모 깐 셔머, 쪼모 쭈어 셔머 둘다 가능하고요. 왠지 얘는 막 사람이 예로부터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를 막 준비해가지고 해야 되는 느낌이고 깐은 닥친 대로 해도 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자, 그리고 그 아래도 되게 캐주얼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쇼어 깐 쭈어 깐 한다면 하는 거지. 쇼어 깐 쭈어 깐. 예를 들면 야 오늘 째자. 쇼어 깐 쭈어 깐. 오늘 째자. 쇼어 깐 쭈어 깐. 이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쇼어따오 쪼어따오 그거 좀 이상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셋째 시간에 쇼어따오 쪼어따오 배웠잖아요. 쇼어따오 쪼어따오 그래서 쪼어도 있고 뭐 쇼어도 있고 그랬는데 쇼어따오 쪼어따오랑 쇼칸 쪼칸 조금 어감이 달라요. 해석은 비슷하게 될지 모르지만 해석은 한다면 한다 이게 달라요. 다르지만 쇼어따오 쪼어따오는 내가 뭔가 엄청난 어떤 계획과 포부와 나의 열정과 이런 걸 얘기를 했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거고 얘는 야, 뭐, 그 무서울 게뭐 있냐? 뭐 하는 거지? 야, 하자! 이렇게 쓸때 조금 더 가볍게 얘기할 수 있어요. 쇼깐, 쪼깐. 쇼깐, 쪼깐. 맞아요. 그때 비슷해요. 그래서 한국어를 그대로 그냥 번역을 한다면 똑같이 옮길 수 있어요. 그냥 느낌만 이해하시면 돼요. 쇼깐, 쪼깐. 쇼깐, 쪼깐. 한다면 하는 거지. 자, 다음 문장. 什么也不想干. 무엇도 不想. 하고 싶지가 않아. 깐. 하고 싶지가 않아. 이 문장도 우리 앞에서 비슷하게 봤었죠? 什么也不想做. 什么也不想做. 비슷하게 봤었죠? 什么也不想做. 什么也不想干. 둘다 쓰실 수 있고요. 자, 여기에는 이제 쭈어가 들어가면 살짝 어감이 안 어울리는 느낌이 날 거예요. 자, 라오즈는요. 우리가 흔히 농담처럼 얘기하는 나님이에요. 나님. 나님은 不干了. 안 할란다 하고 난장 떠는 느낌이에요. 라오즈 不干了. 라우즈 부가러 난장 떠는 느낌이에요. 나님 안 할란다. 난장 떠는 느낌이라서 이때는 깐이 더 적격이에요. 이 문장에 쭈어를 써도 소통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알아들을 거고, 그치만 깐이 더 적격이에요. 라우즈 부가러 되게 대충 말할 수 있잖아. 깐. 라우즈 부가러 대충 말할 수 있으니까 나님 안 할란다. 그리고 바오바오는 내가 이렇게 말하는 느낌이야. 페이는 안 할래. 내가 페이인데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눈치도 없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사님이 94학번인데 우리는 안 할래 이렇게 얘기할 때 바바 부갈러라고 쓸수 있고요. 바바 부갈러가 더 명존스 하고 싶으니까 바바 부갈러보다는 우리 나이쯤 되면 라우즈 부갈러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라우즈 부갈러. 마치 신주 언니가 아신 수민이가 보고 있는데 막아 신주는 안 할래라고 하는 게 바오바오예요. 바오바오 나를 3인칭으로 쓰는 거. 그럼 진짜 수민이가 막 마음속으로 우리 엄마 왜 저래?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때는 라우즈를 쓰는 거지. 나님.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데요. 여기에 제가 약간 뭔가 좀 댄디하게 써야 될것 같아서 요렇게 쓰고 요렇게 썼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깐 말을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조금 오류가 있는 게 제가 만약에 이거 2세를 찍게 된다면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요. 요게 깐마라는 패턴으로 쓰일 때는 여기에 성조 표시를 좀할걸 그랬어요. 잠깐만요. 여기 좀 옮겨가지고 쓸게요. 여기에 그냥 투샷 따왔으니까 투샷으로 보여드릴게요.
수시할 수 있는데 라오즈 북한 깐마 요걸로 쓸때 요걸 말하는 건데요. 니잘 깐마 하고 니 깐마 취 중국어 이거는 주어가 절대 못하는 역할이거든요. 주어가 할수 없는 역할. 니잘 깐마 하고 니 깐마 취 중국어인데요. 얘가 그냥 네이버 검색했을 때는 깐마라고 나오는데 이 글자가 조금 다르게 나오는 데가 있을 거예요. 요렇게 우리 쉐이징님이 쓴 것처럼 여기 앞에 입구자를 쓰고 조사니까 거기다가 절일 맞자를 같이 써볼게요. 요렇게 써있는 책들이 많거든요. 근데 드라마 같은 걸 보면 둘다 같이 혼용하기는 해요. 둘다 혼용하긴 하는데, 만약에 이세를 찍는다면, 얘는 얘로 바꾸고, 그리고 깐마에 성조 표시를 할것 같아요. 깐마. 왜냐하면 발음을 모든 경우를 다 해봤는데, 다 성조가 붙는 것 같아요. 성조 없이 그냥 깐마. 깐마 라고 하지 않거든. 니 깐마 취 이렇게 쓰지 않거든요. 니 깐마 취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깐마는 어떤 느낌이냐면 경상도 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만다꼬예요. 만다꼬. 니 만다꼬. 니 지금 만다꼬. 니뭐 한다꼬 뭐 하나. 니뭐 한다꼬 중국 가나 하는 느낌. 그래서 만다꼬 깐마. 여기 이성으로 성조가 없으면 더 이상해요. 니잘 깐마. 니잘 깐마 취 중국어 이상이거든요. 이때는 이성으로 다 넣어서 우리가 표시해 놓을게. 우리는 책이 있으니까. 책안산 사람들은 이런 때 책을 꼭꼭 있어야 돼요. 책이. 그래야 표기해 놓을 수 있죠. 안 그럼 까먹는다고. 니잘 깐마 올려주시고, 니잘 깐마, 니 깐마 취 중국어 이렇게 넣어볼게요. 니뭐 할라고 중국 가노? 니뭐 한다고 일하노?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니 지금 뭐 하노? 그러면 얘는 니잘깐什么 하고 같은 말인데 어감이 완전 달라요. 니잘깐什么는 정말 궁금해서. 정말 궁금해서 지금 뭐해? 하는 느낌이라면 이제 까마 라는 뭐 했었노? 뭐 한다? 뭔 쓸데없는 짓거리고 이런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막 핸드폰을 막 만지작 만지작 하고 있으면 이렇게 물을 거예요. 니 까마 칸 쇼지? 니 까마 와 쇼지? 그럼 무슨 뜻이야?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막 핸드폰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니 웨이셔머 왈쇼지 하면 정말 내가 궁금해서 여러분은 지금 왜 휴대폰을 하고 있어요? 뭐 재밌는 거 있어요? 이런 느낌이라면 제가 여러분한테 니뭐 깐마 왈쇼지 그러면 뭐 한다고 지금 뭐 깨작거리지 마라 그지? 뭐 깨작거리지 마라 지금 뭐 한다고 핸드폰을 쳐보고 한잔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깐마는 편안한 사이에서 되게 캐주얼하게 쓸수 있는 진짜 많이 쓰는 패턴이에요. 뭐 한다고 사부작 하지? 지금? 맞아요. 깐마 아닌가? 그래서 여기 써놨죠? 깐마. 여기, 깐마. 둘다 맞는 표기거든요? 근데 이걸 훨씬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기회가 있으면 바꾸고 싶더라고요. 요렇게 여기 써놓은 거. 지금 우리 레몬님이 써놓은 걸로 바꿔주세요. 깐마, 깐마. 니 깐마, 니 깐마 취. 니 깐마 취. 제가 지금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니 지금 만다꼬 커피를 마셔요. 지금 시간이 10시 16분인데 지금 만다꼬 커피를 마셔요 라고 하려면 어떻게 질문하시면 될까요? 이 깐마를 써서 어떻게 질문을 할수 있을까요? 저한테 아쌤 지금 만다꼬 뭐 한다꼬 우리 하다잖아요. 뭐 한다꼬 니 까마 허 카페. 그렇죠. 까마 허 카페. 위에 걸 틀렸다고 할수 없거든요. 그치. 잠 어떻게 잘라고 그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까마는 지금 뭐 하는데? 라는 느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림으로 조금 더 이해시켜 드릴 테니까 아직 이해 안 됐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림으로 좀 볼게요. 어떤 느낌들이 느낌적인 느낌이냐면 여기는 이제 이게 summer를 조금 귀여운 척 하려고 summer를 쓴 거예요. 요럴 때, 애기가 지금 막 벗고 있고, 애기가 지금 막 벗고 있고, 요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야한 그림은 아니에요. 자, 니 샹 깐 써마. 니샹깐 써마라고 쓴건 이건 귀여운 척이에요. 요거 써는 셔머 발음을 귀엽게 하는 거예요. 니샹깐 써마. 이건 이제 주어보다 깐이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적인 느낌이 있고, 구어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주어하고 깐의 차이가 요렇게, 요 정도의 어감 차이가 난다를 쓴 거예요. 근데 이때 주어 쓰면 안 되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찮은 거, 아, 뭐 할라꼬 이렇게 할 때는 깐이 더 어울린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거예요. 니샹 깐마, 니샹 깐써마, 너 지금 뭐 하게? 이해됐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올해 크리스마스 때는 무엇을 하실 계획이에요? 같은 거 물어보려면 今年的圣诞节你想做什么?라고 쓰겠지만 이런 경우에 하찮잖아요. 이럴 때你想干什么?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리고 얘는 원래 什么가 맞아요. 요거는 그냥 귀여운 척 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볼게요. 이럴 때 毕业后你最想干什么? 요거는 나중에 되면 이 문제의 어떤 이 문제에 대한 오해가 풀릴 텐데, 자, 우선은 잠깐 잠 깨는 의미에서 요거 먼저 보고 갈게요. 삐에 호. 제가 아까 삐에 호 같은 데는 뭐가 더잘 어울린다고 했어요? 아까는 제가 쯔어가 잘 어울린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자, 한 친구가 물어봐요. 삐에 호, 니 쯔에 샹 깐샤마. 졸업한 후에 너는 제일 뭐가 하고 싶어?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아까는 쯔어가 잘 어울린다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확실하게 이해시켜 드릴 수 있게 짤을 구해왔습니다. 졸업한 후에 뭐가 제일 하고 싶어? 라고 그냥 물어봤는데 정답에 이렇게 답을 했어요. 수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책 있으신 분들은 뒷장을 잘 넘겨보시면 30페이지 4번 마지막 줄 밑에서 세 번째 줄 3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깐을 이름절로 하면 무슨 뜻이 있다 이런 게 나오고요. 졸업한 후에 너는 뭐가 제일 하고 싶니? 그랬더니 갑자기 니라고 했거든요. 이 그거에 대한 문제가 좀 궁금하시면 여기 30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캐주얼하게 쓴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무흡하기 때문에 책이 없으신 분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걸로 영원한 미제로 남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이해하신 걸로 알고, 자, 이해하신 걸로 알고, 실제로 어린이 교과서다. 어린이 교과서다라고 하려면 이렇게 쓸수 있어요. 장大后你想做什么? 이해되셨어요? 교과서다 할 때는 시간이 아니라 주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 얘랑 얘랑 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글자도 똑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똑같았다면 한 개는 없어졌을 거예요. 두 개, 깐과 쭈어가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글자는 세상에 없어요. 조금 달라요. 쭈어와 깐도 역할이 비슷한 거지 똑같진 않아요. 그걸 알고 싶으면 책 사면 돼요. 장타호니샹쭈어샤마 이렇게 물어야 원하는 답변을 들으실 수 있어요. 자, 아까 얘도 깐이 더 어울린다고 했어요. 에이씨, 나도 붓깔라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아까 그 대화 그 짤방을 이해 못하신 분은 안 계신 거죠? 더 혼란스러워졌을까 봐 걱정스럽네요. 일단 자연스럽게 한번 쭉 전개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난이 못해 먹겠다 할때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순수함의 대명사 이범용님이 이해했으면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아, 양쌤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 우리 양쌤 이런 거 얘기하면 우리 양쌤은 이런 것만 얘기하면 얼굴 여기 볼따구 빨개가지고 되게 좋아해. 근데 이렇게 다 봐. 네, 아무튼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깜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글자를 가급적이면 이걸로 기억하시지 말고 책에 낙서하는 것 싫지 않으면 요 말자를 좀 이렇게 바꿔놓을게요.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이게 또책 갖고 있는 자들의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요렇게 바꿔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요.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여기도. 근데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막 틀렸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틀린 건 아니에요. 두 가지를 혼용하는데 여기에 큰 글씨로 써 있는 걸더 많이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까마, 까마 이렇게 쓰시고요. 까마노, 니 뭐하노? 그쵸? 이런 뜻이고요. 니 짤까마, 뭐더냐? 니 준치에요? 까마, 돈 벌어서 뭐하게? 뭐 이런 뜻으로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제가 쭈어는 세상에 참 많은 목적어를 받을 수 있지만 까는 목적어 받는 게 되게 한정된다라고 얘기해드렸어요. 까는 목적어를 받는 게 이렇게 일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일이 허드렛일이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아까 어떤 일이냐면 맨날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소하고 회사에서 매일매일 쓰는 보고서 쓰고 매일매일 하는 PT 만들고 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구분해요. 그냥 꽁쭈어라고 하지 않고 이런 거. 까후얼. 근데 얘는 원래 남방 사람들은 어하 발음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남방 사람들도 이것만큼은 깐 후어라고 하지 않아요. 깐 후얼, 깐 후얼
잘안 되더라도 어라 발음을 좀 넣어볼게요. 깐후얼, 깐후얼. 이때의 깐도 사성으로 써요. 아, 좀 그런 느낌이 있네. 영혼 없이 하네. 막 맨날 맨날 하는 일이니까. 어제 여러분이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대충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시부터 11시까지 뭐 업무 집중 시간이래. 그래서 뭐 업무 집중 시간인데, 그 매일 어제 온거 확인해서 답메일 보내고, 11시부터 12시까지 또 뭐, 누구한테 뭐 쓰고, 이런 거 하는 거, 그런 거 하는 게다 깐후얼이에요. 깐후얼. 그냥 뒤에 보면 활자가 무슨 활자예요? 생활하다 할때 살아갈 활자잖아요.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 쭈어 윈똥 쭈어 뭐 이런 것들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운동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고 쭈어 판 맛있게 먹으려고 밥 먹으려고 맛있게 먹으려고 하고 근데 현이가 학교에서 하는 그 학교 식당에서 알바한답시고 설거지하고 이런 거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래서 깐후얼을 쓰는 거예요. 깐후얼 손가락 잘 보세요. 깐후얼 두 번째 손가락이야. 약간 그런 느낌으로 기억하세요. 얘가 생긴 것도 F처럼 생겨가지고 약간 F 같잖아요. 약간 생긴 게 F에서 F 같으니까 살기 위해 내가 진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 깐후얼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지금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바이두를 이미지에다가 클릭을 해놓고 바이두 이미지에다가 깐후얼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검색되는 그림들이요. 야하지 않습니다. 이번 거는 검색되는 그림들이 막뭐막 이렇게 막 되게 노역을 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올 거예요. 노역 야하지 않다니까. 노역하는 그림들이 나온다니까. 막 넥타이 메고 뭐 이렇게 이런 일 아니고 막 되게 힘든 일, 막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들이 나와요. 막 청소하고 막 이러는 거. 그래서 살기 위해 하는 일들. 아, 검색해도 돼요, 이거는. 이거 난 믿고 해도 돼. 노역하는 일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가 나올 거예요. 그게 깐후얼이에요. 그리고 극간을 잘하는 사람, 넝깐더르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일을 잘하는 사람. 안냐해, 안냐해. 이번 거 진짜 안냐해. 넝깐더르는 일을 잘하는 사람. 깐을 넝 잘하는 사람. 근데 이거는 야한 뜻이 아니야. 이거는 그걸 잘한다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정말 일을 잘하는 거예요. 넝깐더른. 근데 넝깐더른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건깐더른. 여기 오른쪽으로 가면 건깐 있거든요. 이 건자는 뭐냐면 긍정적이다 할때 긍자예요. 근데 이거 일을 긍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을 찾아서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넝깐, 뿌루, 건깐 나와 있는데 넝깐은 일을 잘하는 거, 건깐은 일을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 넝깐이 좋아요, 건깐이 좋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뿌루 나오면 백문부려 일견 그 패턴이기 때문에 뒷놈이 좋은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뿌루. 불여, 백문불여 일견 하면 일견이 좋은 거잖아요. 넝깐, 뿌루, 건깐. 그러면 둘 중에 얘가 좋은 거예요. 건깐. 그러면 일을 암만 잘해도 능동적으로 하는 것만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유능한 것은 자발적인 것만 못하다. 아닌데. 가끔은 너무 자발적인 것도 조금 부담스러운데. 뭐, 대표님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약간 넝깐은 시키는 일을 잘하는 거라면 건깐은 시키지 않은 일까지 한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서 넝깐, 건깐 요거 사람에 따라 가치관 차이가 있겠죠. 자, 그리고 주의해야 될건 깐후얼, 깐후얼, 깐후얼이에요. 목적어 받는 거하고는 아직까지 후얼, 후얼, 후얼밖에 없었어요. 자, 해석해 볼까요? 워, 빵마마 깐후얼, 빵마마 깐후얼, 그 다음에 런초 주요 또 깐후얼 두 가지 문장 준비했는데 위에 게좀 쉬우니까 빵마마 깐후얼부터 번역해 볼까요? 빵은 우리 우방국 할때 방자 도울 방자예요. 돕다 누구를 도와서 뭐래요? 빵마마 깐후얼 엄마를 도와서 이래요. 이때 일은 뭐 엄마가 매일 하는 일 청소 설거지 빨래도 하고 빨래도 개고 빨래도 널고 그런 것들 얘기하고요. 내려가면 런 초우 주요 또 깐후얼 초우는 빠였다 애뜻이 생긴 것도 못생겼죠. 아주 굴대같이 생긴 게 못생겼어요. 자, 사람이 못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못생기면 찌오 저스트 야오 해야 돼요. 또 많이 얼굴이 빠였으면 청소라도 잘해라. 얼굴 신주 엄마, 수민이가 방송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엄마가 채팅을 이렇게 하면 어떡해. 엄마가, 신주님이 가자고 우리 방송 와서 아프리카화가 많이 됐는데, 내가 늘 수민이한테 미안해. 그러지, 뭐 사람이 못생기면 더 많이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있어야지. 얼굴이 빠였으면 청소라도 잘해라가 뭐예요? 못생기면 일이라도 많이 해라. 그렇죠. 못생기면 일이라도 많이 해라. 그러면
런처 어지야 또 깐호 여기까지 보셨고 이것도 한번 그림이 있나 좀 그림으로 볼까요?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넌 깐더 바오바오 이때 깐은 몇 성이에요? 넌 깐더 바오바오 이때 깐 깐은 성조가 깐도 있고 깐도 있는데 이거 몇 성이에요? 넌 깐더 바오바오 이거를 넌 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넌 깐더 바오바오는 반드시 사성으로 일 잘하는 애기란 뜻이에요. 좀 이상하지? 자, 그리고 아까 봤던 넝깐 뿌루캉깐 이게 약간 처세 뭐 직장생활 이런 서적인데 넝깐 뿌루캉깐 무슨 뜻? 주어 또 나오네. 주어 되어라. 넝깐 캉깐 깐 청시의 원공이 되어라. 잘하고 알아서 하는 게 되어라. 그쵸? 넝깐보다는 캉깐이 좋아요. 그래도 넝깐이라도 하면 다행이에요. 자, 아까 봤던 것 중에 중요한 단어 좀 짚고 갈까요? 라오즈는 나님. 바오바오라고 쓰면 나님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 까마 여긴 이성 추가할게요. 까마 이렇게요. 까마는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뭐야 뭐 한다고 이런 느낌이고요. 초우 빠였다. 다음에 건깐 자발적으로 일을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한 가지 한 가지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를 책에 넣어놨는데요. 그러면 까후얼 일을 하다. 쭈어, 꽁쭈어, 일을 하다예요. 뭐가 다른지 적어놨어요. 까후얼, 일하다. 쭈어, 꽁쭈어, 일하다.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다르냐면요. 자, 저 이렇게 아예 써놨어요. 중국 포털 사이트에서 쭈어, 꽁쭈어를 검색하시면 사무실에서 일하는 넥타이 부대가 검색됩니다. 이미지를 놓고, 중국 이미지 검색에서. 하지만 까후얼 검색할 경우, 육체적 노동을 하는 이미지, 생노가다 하는 이미지가 주로 검색이 됩니다. 그게 중국인들이 생각하는 깐후얼과 쭈어꽁쭈어의 차이예요. 그래서 즉, 깐후얼, 쭈어꽁쭈어는 모두 일하다라고 네이버가 말하지만, 깐후얼은 디테일한 어떤 업무를 얘기하고요. 쭈어꽁쭈어는 직장 생활을 한다 정도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커피 타는 건 깐후얼 가까워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살기 위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니까. 복사하는 거 깐후얼에 가까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我不想干活 이렇게 얘기하면 아 오늘은 진짜 문서 만들기 싫다 아 오늘은 진짜 커피 타기 싫다 오늘은 정말 청소하기 싫다 라는 뜻이고요. 2번 我不想做工作라고 하면 我不想做工作는 돈을 버는 이 행위 자체 직장 생활 자체를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나는 不想做工作 커피숍이나 하나 내고 싶다. 나는 이제 직장 때려치고 커피숍을 내고 싶다거나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쵸. 그만두고 싶어란 뜻이에요. 근데 까후얼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게 막 되게 의미 없는 일은 아니에요. 누군가는 문서를 만들어야 되고 누군가는 문서를 누군가 전달해야 되고 이런 루틴한 업무들이 모여서 공용 기업이 나오기도 하고 그쵸. 누군가는 서류 분쇄를 해야 국세청 조사를 피할 수 있고, 뭐, 그러니까, 이게 어때 업무의 경중의 문제는 아니에요. 한 가지 업무는 좀 루틴하고, 한 가지 업무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깐의 사성용법은 여기까지예요. 깐의 사성용법은 여기까지. 그럼 지금부터는 깐의 일성용법을 볼 거예요. 그때, 지금부터는 깐하고 읽어야 되는데, 깐하고 한 글자만 읽으실 때는 내가 지금 욕을 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깐의 일상용법을 먼저 볼게요. 깐의 일상용법은요, 마르다, 건조하다 할 때, 건조하다 할 때, 건자예요. 건조하다 할 때, 건자라고요. 그래서 뭔가 말라있는 것들을 전부 다 깐이라고 써요. 예를 들면, 까호어는 마른 식품. 근데 깐후어가 마른 식품인데 예전에 제가 찾아왔던 짤방 중에 깐후어가 있고 밑에 영어로 된 중국 마트에 깐후어 영어로 fuck goods였나? fuck goods였나? 이거 있었잖아. 기억 안 나요? 이렇게 그 영어 구글 번역기 위험 그래가지고 깐후어는 원래 그냥 말라있는 푸드 드라이하다는 느낌이거든요. 드라이하다? 근데 거기에 포크 아니고요. FUCKGOODS 이렇게 써 있었던 거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뜻은 아니고 여기서는 드라이하다라는 뜻이에요. 드라이하다. 근데 실제 중국의 번역이 잘못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얘는 드라이한 식품들을 깐후어. 그리고
깡구어 하면 말린 과일이나 견과류도 전부 다 깡구어라고 써요. 여러분 자주 먹는 뭐 하루 1일 견과류 세트 이런 것도 전부 다 깡구어. 말라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전부 버적버적 마른 느낌을 기억하시면 돼요. 전부 버적버적 마른 느낌이에요. 물기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물기 없는 거. 중국의 겨울, 깐죠? 겨울 날씨는 정말 깐죠? 버적버적. 우리 얼굴도 깐죠? 차라리 막 기름 나오는 게 나은데 막 깐짜오 하면 막흰거막 일어나고 그런 게 깐짜오예요. 계속 미스트 뿌려야 되는 거 깐짜오. 그쵸? 깐푸더, 건포도 그런 거 전부 다 마른 거예요. 비쩍 마른 거. 그다음에 깐하는 가뭄 든 거. 물기 하나도 없으니까 한꺼번에 글자를 다 외울 수 없어요. 그냥 느낌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느낌만. 아, 비적비적 말라 있으면 그때 다 깐이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깐짜오도 깐이 들어가고 깐한도 깐이 들어가고. 깐씨는 씻기는 씻는데 물기가 없이 씻어야 되니까 어떻게 물기 없이 씻어? 드라이하면 되지. 그래서 아빠 양복 깐씨, 드라이 클리닝 깐씨. 맞아요. 드라이 클리닝 맞아요. 깐씨. 이게 우리는 보통 그냥 드라이하다라고 하는데 깐씨, 깐씨. 드라이 클리닝은 이렇게 표현하고요. 물기 없이 빨아야 되니까. 다음은 깐화. 그러면 저기 있는 드라이 플라워를 얘기해요. 여기 드라이 플라워. 말려놓은 꽃, 깐화, 그러면 말라놓은 꽃을 얘기합니다. 말린 꽃, 깐화. 중국은 아직까지 깐화가 유행은 아니지만, 언젠가 또 우리 쫓아가겠죠? 우리 유행이, 지금 깐화가 유행이니까. 이게 말린 꽃들. 그치? 물기가 다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쿠는 쿤데 물기가 없어. 쿠는 쿤데 눈물이 물기가 없어. 그 깐쿠라는 표현도 있어요. 검색해보세요. 깐쿠. 우는데 물기가 없으면 그걸 깐쿠라고 해요. 근데 깐쿠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하나는 감정이 메말라서 아까 악어의 눈물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너무 많이 울어서 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애기들이 억지로 우는 것도 깐쿠라고 쓰기도 하고요. 애기들이 약간 억지로 우는 거는 쭈앙쿠라고 쓰기도 해요. 걔는 억지로 우는 거. 두 가지인데 쭈앙쿠 이거 안 우는데 쭈앙부즈다오처럼 쭈앙하다는 게 쭈앙빙 사성인가? 쭈앙 사성 맞아요. 쭈앙빙 쭈앙빙 사성 사성 딱 정해. 쭈앙빙 그러면 꾀병 쭈앙可爱 기척 쭈앙쿠 그러면 안 우는데 우는 척만 하는 거. 이런 거는 이렇게 하는 거는 안 우는데 우는 척만 하는 거. 약간 눈물이 메마른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깐쿠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의미가 다르겠죠? 근데 더 많이 쓰는 건 쭈앙쿠일 거예요. 애들은 억지로 우니까 척하는 거 쭈앙쿠. 다 지슬프쿠. 원래 안 슬픈데 뭐 얻어내려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깐샤오는 하하하 정말 재미있군. 하하하 깐샤 억지 웃음. 이거는 억지 웃음이고요. 또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은 이것도 많이 써요. 구샤. 구는요. 억지로 막 허허허 웃는 게 아니라 구는 쓰다예요. 그러면 구시어는 뭘까? 不要干笑啦.不要干笑啦는 그렇게 허허허 할 필요 없다는 거고 구시어는 뭘까요? 구시어. 그쵸? 썩소. 예를 들면 막 만약에 부장님이 농담했는데 진짜 안 웃긴데 웃어드려야 돼. 막어 배대리 막 그런 아재 개그 뭐 있지? 배대리 반성문이 영어로 먼저 하나? 글로벌이야. 그럼 내가 하하하하하하 정말 재미있군요 하는 거는 깐시아오지만 내가 부장님이 가고 나서 나 혼자 이렇게 웃는 건 아유 진짜 불쌍하다 나 혼자 이렇게 웃는 거는 그건 구시아오야. 그건 구시아. 아 근데 좀 웃겨. 반성문이 영어로 뭔줄 알아? 글로벌이라고. 근데 방 뒤에서 이렇게 애쓴다 이렇게 하는 거는 구시아. 얘는 깐시아. 뭐두 가지 조금 다르겠죠. 깐시아하고 구시아하고. 자, 여기 그리고 뒤에 거는 말라있는 육포. 이거는 우리 며칠 전에 수아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죠? 로우깐이에요.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얘만 좀 희한하게 외우셔야 돼요. 깐로우가 아니에요. 깐로우는 뭔가 고기를 막 퍽하는 느낌이잖아. 걔는 안 돼. 로우깐. 고기 말린 거란 뜻으로 고기가 먼저 나와요. 고기를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기에 고기는 고기가 먼저 나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뒤로 가잖아요. 근데 고기는 고기를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가치관도 없기에 고기는 앞으로 갑니다. 로우깐. 얘만 따로 외우세요. 다른 애들은 전부 뒤로 가는데 얘 로우깐. 왠지 알겠죠? 고기는 함부로 막 뒤로 보내면 안 돼. 고기가 최고잖아. 로우깐. 빙깐. 애기들에게 있어서 과자.
밀, 전병 이런 것들을 앞서가는 가치는 없기에 얘는 너무나 소중한 비인이기에 비인간도 앞으로 갑니다. 로우간 비인간 나머지는 전부 간이 먼저 나오지만 고기하고 과자는 지들이 앞에 나와요. 비인간하고 로우간 너무 소중한 가치관들이니까 앞에 넣어주는 걸로 할게요. 로우간 비인간 앞으로 빼주세요. 로우간 비인간 앞으로 빼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물기가 없으면 깨끗하죠. 물기가 다 말라 깨끗하니까 막 발자국도 안 나고 그래서 그럴 때 깐징이라고 써요. 깨끗하다. 한 깐징, 한 깐징, 깨끗해요. 깐징. 일반적으로는 어떤 뭐 화장실이 깨끗해요. 제가 시쇼지에 한 깐징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말도 뭐 깐징. 우리가 깨끗하다가 어울리는 대부분의 표현들은 중국어로도 깐징이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여기엔 이제 간섭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간섭해 사람 말려 죽이죠. 그래서 간섭하다 이렇게 쓸때 간섭할 때도 깐셔 그다음에 깐위 간여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느낌적인 느낌에 아니 얘는 왜 말라 있지 않은데 간섭 간여 이런 거를 간짜 이거를 쓰지? 왜냐하면 엄마가 자꾸 간섭하면 내가 말라 죽어. 그래서 뭔가 물기가 없이 삐쩍삐쩍 사람이 마른다라고 해석해가지고 간섭하다도 깐셔 깐위 쓰면 되고요. HSK 5급, 6급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는요. 제가 정권이 바뀌어서 뺐는데, 정권이 막 되게 소란스러울 때 원래 넣었었던 단어가 있었어요. 깐정이라고. 원래, 지금은 세상이 많이 이제, 전에보다 나아졌으니까, 이제 굳이 넣지 않겠다 해가지고 넣지 않았으나, 원래는 꼭 넣고 싶었던 단어가 있었어요. 깐에 꼭 넣고 싶었던 거. 원래는 이제 국정농단 해가지고 정치에 관여하다, 깐정을 꼭 넣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넣지 않았습니다. 깐정. 한국 때문에 유명해진 단어죠. 한국 덕분에 유명세를 탄 단어입니다. 깐정은요, 정치에 간섭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깐이 들어가요? 백성을 말려 죽이니까요. 우리 국민들을 말리기 때문에 깐정. 그래서 원래 여기 책에 썼었어요. 깐정. 국정 간섭하여 백성을 말려 죽이다. 그래서 출판사와 논의를 많이 했죠. 이걸 넣을 것인가 뺄 것인가. 사람들이 깐정을 기억하겠죠. 되게 쉽게. 하지만 어디다 쓸 것인가.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최종본 검수할 때 빼는 것으로. 다행히 삼교를 할 때, 법의 심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빼는 걸로 했었어요. 근데 이런 단어도 있다는 거. 백성을 말려 죽인다. 그래서 깐정이란 단어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깐이 들어간 표현 중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표현은 컵을 말리는 거죠. 깐빼이. 컵 말리는 거 그게 깐빼이예요. 깐빼이. GMA먼 여러분 깐빼이. GMA먼 깐빼이. 깐빼이 뭐예요? 깐빼이 뭐예요? 여러분, 중국 하나도 안 배워도 깐빼이는 다 알아요. 깐빼이, 컵 말리는 거, 건배예요. 그래서 원래 깐빼이는요, 원래는 이게 아니라 이거였던 거죠. 이렇게, 이렇게. 깐, 컵 말려가지고 원샷, 원샷이었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깐빼이, 깐빼이 쓰다 보니까 지금은 치열수로 쓰여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잔이 되게 쥐똥만 해요. 백주를 먹는 잔이 막, 뭐, 없어! 금방! 금방! 이렇게 하면 없어! 그래서, 예, 중국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원샷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깐빼이 썼었는데, 지금은 중국도 백주보다 맥주를 많이 먹죠?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말을 만들어야 하나? 이미 다 쓰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냥 깐빼이, 깐빼이를 쓰죠. 그리고, 我干了，你谁？그럼, 나는 干了，다 비웠다. 我干了，난다 비웠다. 你谁？너는 네 맘대로 먹어라. 무슨 뜻이에요? 나는 다 비웠으나 너는 니 맘대로 먹어라. 아직 느낌이 안 오시면 여기서 해볼게요. 니먼 쉬이 너희들은 먹어라. 워 깔러 나는 다 먹겠다. 자 그러면 이게 다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뭐 자리마다 다르겠지만 이분이 라오반이라면 다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도 다 비워라. 그렇죠? 니먼 쉬이 원래 쉬이는 뭐 적당히 적당히이지만 요 그림만 봤을 때는 같이 먹고 죽자라는 표현이 되겠죠. 워깔러 전다 먹겠습니다라는 표현이고요. 자, 깐이 들어가 흥미로운 표현 먼저 깐빼이부터 보셨고요. 그 다음에 왈때부치 마지막에 있는 이제 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녹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깐 이름절로 할 경우 FUCK에 해당하는 욕설이 됩니다. 이렇게 녹음을 해야 되는데 사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철없는 고딩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깐시옹디라는 표현도 재밌는데요. 깐시옹디는 의형제, 의리로 맺은 형제라는 뜻인데요. 지금 쓰면 약간 아재 같아요. 요새는 더 많이 쓰는 표현이 있어서
꺼멀이란 표현에서 많이 써요. 여자는 꾸이미, 남자는 꺼멀, 여자는 꾸이미를 많이 쓰는데, 이런 단어가 나오기 전에는 깐시옹디라는 표현도 많이 썼었어요. 근데 지금은 남자끼리는 꺼멀, 그리고 여자들은 꾸이미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세개다 같이 알아놓으세요. 그냥 깐시옹디가 비읍 리을 친구죠. 불알 친구야, 불알 친구야, 비읍 리을 친구 아니야? 비읍, 나는 비읍 리을인 줄 알았는데. 아, 죽마고우라는 좋은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나 아니야.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보리차님이 그랬을걸? 동방불패님 때문이야. 나 때문 아니야. 동방불패님이 비읍 이을이라고 야하겠었어. 좋은 표현 있어. 죽마고우. 그런 것도 있어. 자, 그리고 건배사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몇개 따라 하신 다음에 직장 생활에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깐의 기본적인 용법들이고요. 뒤에는 우리 문제풀이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뒤에서는 이제 문제풀이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깐시옹디는 자 지금 중국인들끼리도 이게 이제 뭔지 잘 몰라하는 어린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지식인을 자기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를 말씀드리면 말이 잘 통하는 친구 사이, 의형제인 친구 사이,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런 친구를 깐시옹디라고 쓰고 요새는 꺼멀, 그리고 꾸임이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쓴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깐취 하나 빠졌는데요. 깐취는 제가 포스팅하고 나서 여기에 많이 쓰이는 예문 남겨드릴게요. 예문으로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뭔가 물기 없이 절벅절벅하지 않은 거예요. 관계가 매우 깐취하다는 건 물기 없이 뭔가 저벅저벅 막 뭐라고 해야지? 막 질척질척하지 않은 거예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깐취해. 그러면 그 말에 물기가 없는 거잖아요. 질척거리지 않는 거예요. 말을 되게 담백하고 시원하게, 솔직하게 하는 거. 깐취라고 쓰는 거예요. 깐취. 얘는 HSK 아마 5급 단어일 텐데요. 굉장히 많이 씁니다. 깐취해. 그냥 질척거리지 말고 깐취해. 치르바. 그냥 먹자. 야, 우리 이거 칼로리가, 이게 지금 170, 이게 칼로리가 다 더하면 1000칼로리 넣는데, 그럼 야, 닥치고 그냥 먹어라고 할 때, 깐치, 그냥 먹어. 아니, 삭막하다는 거 아니고, 담백하다에 가까운 의미. 그냥 쿨하게? 그치, 그냥 깐치. 아, 그냥 시원스럽게 먹어. 어차피, 먹는 거 원데이 투데이다. 다이어트는 원래 평생 하는 거야. 그런 느낌일 때, 깐치라고 쓸수 있어요. 아, 그냥 때려쳐. 시원스럽게 해. 아예 하지 말든가. 막 이런 느낌으로. 그냥 먹어. 깐치 치바. 그리고 그냥 때려쳐. 뭐 중국어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뭐 했는데 이번에도 포기하고 다음에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아 그냥 깐치 하지 마. 때려쳐. 이렇게 쓸때 깐치까지 쓰실 수 있고 그러면 교재에 담겨 있는 건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복습하실 때는 여기에 한글 표 여기 다 가리고 여기 싹 가려놓고 한글만 보고 말 나오는지 말안 나오는지 확인하는 걸로 복습하셔야지 백날 보고 읽어도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조금 쉬었다가 오늘 진짜 오래 했네요. 요거랑 같이 문제 풀어볼게요. 쉬었다. 我们休息4分钟吧。4분만 쉬었다 갈게요. 영상 너무 길다. 그래도 자르지 않을 거야.